목포를 휘어잡던 조직들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 소포맨이 바로 그 형님이라고요. 목포 영웅이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? 홍길동 같은 기질이 있더라고. 하여간 별난 놈이. 유세 때 버스 영웅 활용해버린 게 어때요? 야, 확 드러나라니까. 좀 이쁘게 좀 봐주시오. 너야 깡패! 물려! 누가 깡패! 씨발, 니들이 깡패야! 시끄러운 줄을 알아! 여기까지 살아온 방식 다 버리고 밑바닥부터 새집을 하겠다는 말도 기억나지? 다 사업 접으려니까 도우심은 똥 같은 소리요? 응? 사실 주먹 쓰면 사람이 아니야. 아, 선생님! 이번 선거 나 대신에 출마해요. 그 깡패세트는 5%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지금? 내가 이번엔 뭘 해야 되는 것인데? 야, 너 잘하는 거 있잖아. 안수한테 전해. 나 이제 가만 안 있는다고. 칼자루 잡는 것이 가오 잡고 지랄이야! 정치는 이 새끼야, 배짱이야, 배짱! 선거가 장난 같아요, 지금? 선거 포기 안 하려니까 말리지 마시오. 나한테만큼 솔직했어야죠. 막장으로 가는 거지. 그 깡패 새끼 지금 어딨어? 이 장사의 줄이! 국회로 보내주시오!